매서운 추위와 폭설 앞에 숙연해집니다. 겨울에는 온몸이 긴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피곤함이 쉽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거닐 때면 꼭 햇빛이 비치는 양지바른 쪽으로 걷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 너무도 좋은 거죠. 그제야 나는 해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밤새 흰눈이 소복히 내린 날에는 해님이 더욱더 반갑습니다. 혹여 빙판길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야 하니 눈 내린 다음 날은 해님이 얼음을 녹여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문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빙판에 넘어지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산간 마을에는 폭설이 내리면 고립될 뿐더러 지붕이 내려앉아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 말이죠. 매년 언론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걸 보면 위정자들의 무능함에 괜스레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고향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의 삶이 안전하고 윤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가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이유로 눈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나에게도 눈이 내리면 강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동무들과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도 나는 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면 걱정부터 앞서는 건 눈에 의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교만하지는 않았을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은 왜 시련을 겪은 뒤에야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일까 자문해봅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더 큰 성공과 행복이 올 텐데 말입니다. 아울러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은 것, 운전 중에 매연을 최소화하는 것, 일회용 제품을 자제하는 것 등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들을 실천했을 때 폭우와 폭설이 쏟아지는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음을 안다면 감히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